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지식을 여러분께 서빙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의 어떤 그런 신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어머님께서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일찌감치 저는 뭐 단일 민족이라고 저 자신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동아사이언스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국인이 생각보다 다양하다고 하네요. 그 유전자를 게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그게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유전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한번 볼까요? 한국인 1000명의 게놈 유전체 정보와 건강 정보를 연관지어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외에서는 이미 1000에서 10만 명 이상의 게놈 정보를 수집해서 의료 연구에 활용하는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명 이상의 게놈을 모은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울산 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교수인 박종화 교수님, 그다음에 여러분 연구원들께서 지금 1094명의 코리아 게놈 지도, 게놈을 건강정보와 함께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다고 하네요. 예. 이야, 재밌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기존 전 세계인 게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변이가 총 3,900만 개 발견됐다. 이거 많은 건 적은지 모르겠네. 신기하네. 변이 가운데 3분의 1은 한국인 집단에서 한 번씩만 발견되는 희귀한 유전적 변이로 한국인의 다양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면은 한 1,300만 개 정도의 어떤 그런 게 희귀한 유전적 변이가 있다는 얘기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국인이. 연구팀은 데이터를 10배 늘려서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10배 더 늘린다는 건 이제 한만명 정도 조사하겠다는 얘기겠죠? 한국인 내의 다양한 유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암 등 질병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보다 효과가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최종 목표는 5천만 명다 검사해보면, 그죠? 아닌가? 예. 어쨌든,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던 새 변이가 3,900만 개나 발견됐다는데, 어쨌든, 예. 울산의 만명 게놈 사업은 전 국민 1만 명의 게놈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건강 설문조사 결과와 임상 정보와 함께 연관해 분석하는 정밀 의료 연구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지혈증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의 게놈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있죠.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떠한 유전체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딱해 가지고 있죠.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 거겠죠.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한국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전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이나 유전 질환 등의 더 취약한 변이를 확인해서 유전 정보로 질병을 예측하는 정확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전적 특징을 딱 파악해 가면은 아 이분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위가 막 내시경을 하러 왔어. 막 위가 막 쓰리고 아파. 그런데 유전자 검사 그 데이터 결과 위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위암이 걸렸을 가능성 같은데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그것에 적합한 조직 검사라든지 뭐라든지 검사를 타겟팅을 해서 할수 있다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이분은 위암이 되게, 뭐지,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어떤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같은 게 있을 때라든지 그런 거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수 있으니 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굉장히 더, 이렇게, 그쵸? 설득력 있게 그 예방법을 전달해 드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 현재 약 4,000명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1만 명의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야, 그래서 어쨌든, 연구 결과 기존의 게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변이를 다수 확인했다. 현재 게놈 분야 국제 표준은 영국과 미국이 2003년 게놈 데이터를 모아서 완성한 인간 참조 표준 게놈이다. 그래서 이 세계 각국이 해독한 게놈 정보를 이 게놈과 비교해서 새로운 변이가 있을 경우 변이는 등록된다. 일단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 기준과 다른 변이들은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일단. 그런데 이번에 한국인 1000명의 게놈을 분석한 결과 변이가 그러니까 이 표준 게놈, 국제 표준 게놈과 다른 것이 3,900만 개나 발견됐다는 거죠.
이 가운데 34.5%는 1000명 중에서 단한 명만 지니는 독특한 편이다. 신기하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이고요. 흔히 한국인이 비교적 동질적 집단이라고 널리 이야기하지만 실은 매우 다양한 유전적 특징을 지닌 사람이 모인 집단이다. 그래서 이들 근데 변이가 아직 기능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들의 역할은 추후 더 많은 게놈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 때문에 질병을 예측하는 것들도 뛰어나게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 1000명 게놈 데이터를 이용하면 게놈 연구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암조직 변이를 예측하는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유전 질환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정확도를. 그리고 또 중성지방, 갑상선 호르몬 수치 등 11개의 건강검진 결과를 그 사람의 개놈성 변이와 연관지어서 분석한 것도 한다고 하네요.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한국인 개놈 전체를 대량으로 읽어서 분석해서 유전적 연관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연구는요, 지금 국제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그 영국과 미국에서 그 완성한 것들은 물론 국제표준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유전 집단과는 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의료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한국인한테 특화된 의미 있는 거다. 결과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이번에 구축된 1000명 데이터는 5메가바이트 크기 노래 파일 2억 개를 저장할 수 있는 1페타바이트 용량이라고 하네요. 어휴, 엄청나네요. 그래서 1만 명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 서버와 그죠? 슈퍼컴퓨터를 울산 과학에 거기다가 이제 적용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 지금 아주 훌륭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성화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